이번 영상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아, 지난 2020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들, 정말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시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영상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영상일까요? 자, 커브길에서 커브를 돌지 못하고, 이런! 네? 뭐야? 왜 이렇게 됐어요? 커브길이에요. 살짝 커브길을, 예, 커브길에서 그냥 쭉 앞으로 가갖고, 혼자서 그냥 가셔버렸네, 혼자서. 컵을 갖다 못 와. 걷으셨을까요?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서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깜빡. 아, 좋으셨네. 예, 깜빡 졸으셨대요. 예. 네, 한불리 애청자입니다. 저는 졸음운전으로 천국의 계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차대차 사고 그보다 졸음운전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예, 한불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이게 우푼, 네. 아, 우푼이 아니 슬푼이에요, 슬픈. 네.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이고, 여러분들은, 네, 아이고. 저 같은, 네, 제목이 졸음운전의 최후야. 네, 졸음운전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고속도로 가면은 어이, 그럼요. 졸을 때는 좀 잠깐 쉬라고 졸음 쉼터도 있고, 그런데 그 예. 말 갖다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일반 도로지만요.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에 쉴까 말까 망설일 땐 쉬어라. 쉬어라, 예, 쉬어야 그렇죠. 됩니다. 예. 진짜 저는 이런 영상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본인이 예전에 잘못했던 그런 영상들, 여러분들은, 네, 저 같은 이런, 네, 경험하지 말아야, 이건 경험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렇죠. 안 하는 게 좋은데, 경험했던 거를 남들도 보고, 그 영상을 그렇죠. 봤는데? 생각을 하면서, 졸릴 땐좀 쉬어야 되겠다. 예. 그죠? 천국의 계단을 보셨답니다. 천국 계단, 계단만 보셔서 다행입니다. 예. 이런 사고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